부산시장 당선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한 고향 특례 시민 여러분이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이번 고양시장 후보로 나서서 고양시장에 지금 선출이 되는 이동환입니다. 당선이라는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이 느껴집니다. 지난 12년간 민주당 시장 고양시의 여러 가지 비리와 부패와 부정의 특혜까지 고양시를 그동안 어렵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양시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고양시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자산들을 앞으로 저 이동환 도시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다해내겠습니다. 고양시에 갖고 있는 훌륭한 자산은 바로 2006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뉴스위크지가 인정하는 미래가 기대되는 세계 10대 도시 고양시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시기를 다시 제가 재건하겠습니다. 새로운 고향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교통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새롭게 쾌적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넘치는 고양시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고양시를 세계가 인정하는 대규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고양판 실리콘밸리 조성해내겠습니다. 일자리 넘치는 고양시 반드시 만들어내서 고양시가 부자되는 시민이 행복하는 시민이 성공하는 그런 도시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저는 고양시에서 새로운 변화를 꿈꿉니다. 그 현장에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에서 제가 아마 활동하는 과정에 잘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자리 넘치는 고양시 만들기 위해서, 고양시에 많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해외로 그리고 기업으로 달려가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고양시가 일자리 넘치는 고양시를 만드는 과정에 저 한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고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뛰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고양시의 새로운 변화를 이 세계에 인정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양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OBS 예상 기자입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의 도전 끝에 이렇게 성공을 하셨고, 여러분도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여러분도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텃밭인 이 덕양구에서 생각보다 많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여건 중에 이 덕양구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민주당 시장 12년 동안 재개발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에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원당과 능고 그리고 일산 지역까지 재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양시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그리고 대려 사업 시행 인가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중지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소송까지 일어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재개발에 있어서는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그 추진하는 방향도 시장 직속에 도시재생 정비기구를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호응과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을까요? 원래 선거라는 것이 결국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축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저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와 같은 그런 것들이 비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고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그 상대 후보가 갖고 있는 좋은 능력과 잠재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저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선거를 이제는 좀 공정하게 그리고 반듯한 방향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갖고 있는 가장 최대의 현안은 지금은 베드타운입니다. 고양시가 그동안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집을 짓는 과정에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쾌적한 환경을 전제로 해서 지어지지 못한 주택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고양시 지역에 기업이 제대로 없습니다. 기업 유치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일자리를 넘치게 하는 거고 결국 우리 시민들이 먹거리, 살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앞으로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서 일자리가 넘치는 고양시를 만드는 것이 최대의 현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환! OBS